안녕하세요. 예란 TV 예란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북한이 아니죠. 중국에서 그 한국의 개성공단과 같은 대규모 공단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전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게 사실이겠는지요? 중국이 이달 5일부터 시행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 그 2371호에 따라 석탄, 철광석, 수산물 등 대북 거래를 단속하고 있지만 향후 북미 대화 국면이 전환될 것을 염두에 두고 북중 접경지대의 경제 통상 합작구 등 제2의 개성공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경상대 박종철 교수가 일주일 동안 지린성, 허릉 등 두만강 유역 북중 접경지대를 다녀와서 한 보고에 따르면 북중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철광석 최대 산지인 북한의 무산과 수입 통로인 허릉시가 허릉시가 유엔 제재 결의안으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허릉 무산 등 접경지대의 경제 합작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무산 경제는 최근까지만 해도 호황을 맞았다는 게 현지 기업가들의 이야기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무산시의 전경을 담은 그 최근 사진과 2014년 사진을 비교해 보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어서 도시 외관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중국 정부가 유엔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화룡현 그 변경 지역 경제 합작구, 훈춘 변경 지역 경제 합작구 등의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북한 핵 미사일을 둘러싼 북미 대결 구도가 대화 국면으로 바뀔 경우 곧바로 경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제2의 개성공단을 준비하려는 시도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북중 경제합작구를 건설해서 중국의 자본과 시설을 투자하고 북한이 동력을 제공하는 형식의 경제협력을 확대할 거라는 그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예전에도 많이 나왔죠. 한국에서 주로 이제 햇볕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중국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지하자원을 다 약탈을 해갈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친중 정권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에서 빨리 북한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중국이 투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하에 그동안의 대북 지원이라든가 또 개성공단 외에도 뭐 신의주 공단 또는 해주 공단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화룡현과 훈춘 지역이 이렇게 대규모 개성공단과 같은 그 경제 합작을 그 계획하고 있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혹시라도 제2가 아니라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는 발상을 가지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측 노동자의 월 최저 급여를 개성공단은 70달러 선이고 지금 중국은 4배에 달하는 300달러를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북중 경제 합작을 빌미로 지금 한국의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것을 추동하는 세력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또 정책 실행자들이 혹시라도 이러한
어떤 뭐 외압에 밀려서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든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같은 경제 합작은 어쩔 수 없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게 돈을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러한 김정은 정권에게 지원된 그런 돈은 핵개발에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경우에 중국 정부가 그 제2의 개성공단과 같은 대규모 북중 합작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그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발동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고요. 만일에 중국 정부가 이런 것을 시도한다고 한다면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한반도는 지금 김정은의 핵참화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고 어느 때 핵탄두를 실은 ICBM이 서울 상공에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되는 측면에서도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이 제2의 개성공단과 같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절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소식을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김정철, 김경희, 김여정에 대한 신상 정보가 최근에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김정철은 정권 어떤 정치 활동에서 전혀 배제된 채 그 개인 악단을 꾸려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김정남과 달리 김정철은 김정은에게 협조적이어서 인지 또는 배가 같은 배다른 형제가 아니라 배가 같은 한배 형제이기 때문인지 김정철에 대한 김정은의 압박은 심하지 않다고 합니다. 견제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김정철은 또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또 김정철이가 관심을 갖는 것이 예술 활동이기 때문에 개인 악단을 꾸려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고모이자 김정일의 유일한 여동생이었던 김경희는 지금 사망이 되었다는 그 설도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모처에 칩거 중인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확인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김여정은 여전히 김정은의 측근에서 김정은의 사업을 보좌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김정은 주변의 백두혈통들의 신상 정보가 속속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김정은을 암살하지 못하는지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좀 더 활발한 그 정보 활동을 통해서 김정은의 그 거처지를 빨리 알아내고 또 우리 정부가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접근해서 김정은과 그 백두혈통을 하루빨리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에서는 계급교량 1원칙이 이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내가 너를 써지 않으면 내가 나를 먼저 죽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먼저 너를 무조건 죽여야 된다는 게 북한이 강요하는 북한이 주장하는 계급정책의 1원칙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은 적대적인 관계이고 북한의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인정을 하고 적대 세력으로 또는 적대 국가로 이렇게 규정을 한 채 대한민국에 대한 핵 도발과 미사일 발사 또는 군사적 위협을 날이면 날마다 감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예의주시하는 방법만 가지고는 그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줄 수가 없고 가장 중요하게는 국민의 생명이 정말 백척간두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국가정보원에서는 하루빨리 김정은
혈관과 그 측근 백두 혈통들의 거처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하루빨리 한반도에서 제거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이것을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